네, 이곳은 안반대기예요. 안반대기. 안반대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위에 저기가 멍해 전망대인데 저거는 지금 전면 폐쇄라고 돼 있네. 예전에는 저기로 차로 올라가 가지고 저 위까지 갔는데 지금은 못 가게 저기다 써놨어. 근데 차는 올라가네. 아, 지금 용평하고 알펜시아 둘 다 꽝 돼 가지고 혹시 여기 그 지난번에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여기 한번 탈 수 있나 해서 한번 올라와 봤어. 눈 상태가 지금 이래. 근데 저기 보이면은 저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그 바닥이 보이잖아요. 야, 안 돼. 겨우 탄다면은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근데 저기는 좀 경사도가 좀 약하고 저쪽 사면 타야 되거든요. 이쪽. 여기는 원래 고냉지 채소밭이에요. 고냉지 채소밭이어가지고 아니 배추밭. 그래서 배추밭은 원래 이제 돌밭에 자라기 때문에 여기 다 돌이야, 돌. 자잘한 자갈 같은 거 깔려 있어. 그래서 눈이 완전히 덮여야 돼. 완전히 안 덮이면은 돌맛을 제대로 봐. 혹시 올라와 봤는데 여기는 눈이 많네. 여기는 평사면이에요. 평사면. 그래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쭉 이 길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길 따라 쭉 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저 위에. 저기서 내려가지고요. 저기서 타는 거야. 타고 쭉 내려와. 내려오면은 그 밑에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또 이 찻길이에요. 여기 찻길.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와서 차 두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백컨트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자연설을 폭설 내렸을 때 탈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이 영상이 다른 분들이 촬영했던 영상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으니까 안반대기 뭐 스키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용평에서 들어오는 길이 용평 진입하는 데에서 직진하면 돼요. 직진해서 쭉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이 골목 이렇게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길이 지산에서 양지 넘어가려면은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 아주 길 험한 데 있잖아요. 그 수준의 길이 한 20분 올라와야 돼. 그래서 눈이 좀 내리고 눈이 내린 날은 뭐 못 올라오고요. 당연히 한 2-3일 정도 지나면은 또 여기 제설하거든요. 다 제설하니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탈 수 있어. 타볼 수 있어. 아, 그래서 즐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꽝이네, 꽝. 그냥 눈이 많이 덮여 있었으면 되고 내려가서 걸어오려고 생각했는데 안반대기 다음에 타는 걸로. 역시 오늘은 그냥 온천만 하고 맥주 마셔야 되겠어. 다시 온천으로. 고고고. 아이, 꽝꽝.